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시내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부축을 받아 이동할 정도로 모두들 몸이 불편합니다. 이곳에 오는 어르신은 평소 20명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3명은 센터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센터 측은 소독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며 어르신들을 받고 있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형태여서 감염 우려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싶지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릉 지역 노인복지시설은 오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갔고 학교들도 개학이 3주 연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휴관을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센터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휴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난달 노인보호시설별로 100개 안팎의 마스크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안정적 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스크를 사갖고 배부를 하라고 시설별로 취약계층이라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저희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강릉에만 32곳에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강원도 전체로는 147곳에 달합니다.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인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한 세심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